올해 초 많은 변화를 겪었던 수원이라면 화천은 이제 신나영 선수의 공백 계속해서 잘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문미라가 끌어냅니다. 문미라! 문미라! 찔러줍니다. 전원아 다시 문미라에게! 문미라! 골! 수원의 캡틴 문미라의 해결입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화천에게 득점이 없었던 수원이었는데 약간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취골을 집어넣은 팀은 수원이었습니다. 신나영 선수의 공백 아 결국 계속해서 잘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문미라가 끊어냅니다. 문미라 문미라 그리고 전은아가 함께 해줬습니다. 세 명을 완전히 끌어들인 이후에 문미라 쪽으로 내줬고요. 문미라 선수의 힘을 들이지 않은 깔끔하고 정확했던 마무리가 함께했습니다. 수원 FC 위민 이제 1대0으로 앞서나가 여기서는 곧바로 갑니다. 헤더 정지현이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현 오른쪽 문은주가 받습니다. 크로스 시로 헤더 들어갑니다. 고유나의 머리에서 동점골이 터집니다. 시종일관 측면을 두드렸던 화천 결국 이렇게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홈팬분들의 격렬한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너킥 기회를 계속해서 창출해냈던 화천이었는데요. 자, 윤지현의 패스를 통해서 문은주에게 공간이 나왔고요. 문은주의 크로스에 고유라가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본인의 타점을 정확하게 활용해줬던 고유라. 아, 올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최우정, 이수빈, 최정민과 함께 팀의 공동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고요. 아, 지금 인직 댄스를 추고 있는 안경. 한번더 박스 안쪽 붙여주는데요. 헤더 떨고 났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 하지만 경주한 수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골키퍼 오! 자, 지금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헤더가 골로 연결이 됩니다. 경주한 수원의 선취골. 오른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경주한 수원의 리드입니다. 여기서 사실 크로스가 넘어왔고 김유미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앞서서 현슬기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춰놨고요. 그 슈팅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주한 수원이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쪽으로 또 한번 넘겨줍니다. 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의 동점골입니다.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추는 양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 김도현 선수의 득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너킥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나왔는데, 오우, 김도현 선수가 머리로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앞쪽에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던 상황. 김도현 선수가 머리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 스포츠 토토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김진희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쪽 길게 흘렀습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골! 경주한 수원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2대1.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는 득점으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일단 코너킥이 날카롭게 올라왔고요. 큐커 선수가 머리에 맞춰놨고 다시 한번 헤더가 있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만 재차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슈팅 광민정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여러 차례 헤더가 있었는데 세 번의 헤더 끝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 득점 이후에 권민정 선수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면서 쪽에서 코너킥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뒤로 오른 볼 권민정입니다. 장세기에게 장세기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골! 교카와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1. 오늘 경기 확실한 평점을 찍고 있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교체 투입된 교카와가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귀중한 추가골을 선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격차를 두 골로 벌리게 됐고요. 경주한 수원이 승점 3점을 확보하기 위한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아, 사실 큐카와 선수의 헤더도 헤더지만 앞서서 이 장슬기 측에 김혜리 봤습니다. 김혜리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벌렸습니다. 김민서가 수비 앞에 두고 올려주는데요. 가운데 그리고 헤더! 손아연! 전반 37분 손아연의 멋진 헤더로 인천 현대철이 스코어 1-0으로 앞서갑니다. 2차 경기 전체에 7번 손아연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하였습니다. 김민서의 크로스가 높게 뜨면서 날아왔고 손아연 선수가 자 엄청난 이 점프력과 함께 헤더 슈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 37분 이 손현 선수 오른쪽 올려주는데요. 가운데 흐른 공 세컨볼 그리고 넘어졌습니다만 박예은 슈팅 골! 박예은의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인천 현대제철이 2-0으로 앞서갑니다. 박예은 선수는 본인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키퍼 완벽한 반대편으로 집어넣었죠. 백현희는 왼쪽으로 뛰었고 박예은은 오른쪽 상단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박예은 선수는 박예나와 권한을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중원 지역에서 보여주는 활동량이 오늘 경기 문경상무가 지금 경기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민진이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갑니다. 헤더! 높이 떴고 들어갔어요! 득점 인정! 집중력을 발휘했던 노진영입니다. 노진영의 시즌 두 번째 득점으로 문경상무가 스코어 1-0 먼저 앞서나갑니다. 자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문경상무가 결국은 본인들이 준비했던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붙이는 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강일림 골키퍼가 펀칭해낸 공이었습니다만 높이 뜬 공이 다시 박스 안쪽에 떨어지면서 노진영 선수가 발로 빈 골대에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차렷 경례 문경상무 홈에서 선취골로 앞서나갑니다. 자 여기서 헤딩을 한 이후에 네, 서울시청 선수들이 전부 다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었어요. 마무리를 가져갔던 노진영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됐습니다. 자 이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펀칭이 아니었고 장윤수 선수의 헤더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향하지 못했고 강일림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좀 나오면서 빈 골대에 슈팅이 되고